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 새벽 2시에 저도 김관진, 호칭이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안보실장님, 죄송합니다. 안보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다 저도 얘기 듣고 잤는데요. 이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김관진 저기 장관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안보실장님. 죄송합니다. 피디님이 창피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워낙에 자꾸 바뀌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장군님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쵸?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 또 북한 쪽에서 또 얘기를 또 하네요. 아이, 정말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유럽 증시가 현 시장에서 현재 상승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선물이 괜찮기 때문에 좀 상승 기대는 되는데 아시겠지만 상해 종합이 5장 들어서 결국에는 많이 빠졌어요. 7.6%가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 증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증시는 어찌됐든 간에, 이슈는 받아서 코스닥이 5% 이상 급등 마감했고요. 거의 모든 업종의 종목들이 쫙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유럽과 뉴욕 증시를 고스란히 따라가, 답습한다면, 증시 자체가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대외 변수가 해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장중 8% 이상 급락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이요. 상해가 아니고 나스닥이 8%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 정도로 좀 패닉 상태인 시장이거든요. 유럽 증시 4%씩 빠졌고요. 그래서 좀 이 분위기 자체, 여기서 지금 당장 어떻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금리 인상을 과연 이대로라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아시아 신흥국 경제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많이 좀 즐거운 시장이었지만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저는 굉장히 퀘스천마크라는 거, 어떻게 될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참 대응하기 힘들다. 어제 시장에서 국내 선물옵션 중에 후수로 100배짜리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또 시선이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잘 지켜봐야 되겠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대외 변수에 따른 조금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 전략 투자 업종과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AS를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향후 대외 변수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남아있는 국내 증시가 아니죠. 대외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뭘 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대외 악재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좀 적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으로 좀 바꿔서요. 네, 펜을 바꿔보죠. 자,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 어느 부분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까요? 이거 금리입니다. 이거 잘 안 돼? 살지가 안 되네요, 잘 생각보다. 네, 금리 천천히 쓸게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첫 번째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번에 쓰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디게 안 되네요. 네. 중국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뭐 그리스 이런 거는 접어두고 제가 글씨를 칠판 글씨를 못 쓰는 편이 아닌데 오늘 예 환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과 중국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고민해 보자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우선적으로 체크를 한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뭐가 가장 이슈가 되죠? 첫 번째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가치 좀 엮이는데. 사실 근데 좀 이따 얘기하고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을지가 저도 굉장히 좀 제가 퀘스천 마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선 해외 증시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 차트에서 다우존스 일봉 상황을 보겠습니다. 좀 뒤로 차트를 제가 당겨서 좀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게 주봉으로 볼게요. 쭉 2010년부터 해서 잘 올라가던 이 흐름입니다. 그죠? 거의 요 포인트가 보이네요. 주봉상의 큰 60주선 라인은 그렇게 깨지 않으면 깼다가도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요 근래 일봉상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근에 다우존스가 빠진 모습입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 장중에 6% 이상까지 빠졌었는데 3.5% 하락 마감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3% 하락 마감했고요. 목요일도 2%대 하락 보여줍니다. 나스닥을 가볼게요. 나스닥은 제가 말씀드렸죠. 8.8%까지 밀렸다가 쫙 올라왔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것은 나스닥의 월요일날 시가가 마이너스 7.53%로 시작한 다음에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결국 종가로 마이너스 3.8% 마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은 마이너스 3.5, 목요일 시장 2.8% 하락 마감을 했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이제 상해 종합인데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6월 갑자기 중순부터 폭탄을 맞은 것처럼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오늘은 7.6% 하락했고요. 월요일날 어제 8.49%가 하락을 했고 계속 밀려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가 패닉이었습니다. 6월부터 해서 거의 뭐 한 달 좀 안 되게 흘러내렸잖아요. 이때 완전 증시 패닉 상태가 나왔잖아요. 이때 이제 6월달에 막 5월 말 6월달에 막 중학생도 주식장에 가서 막 그 길거리에서 주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늘었다고 하는 중국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5천부터 해가지고 순식간에 3,500까지 내려올 때 완전 패닉 상태. 그리고 중신증권에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이슈들을 내보내면서 매도를 막는 모습이었지만은 지금 또 다시 인하에 대한 부분, 지준이 말고요. 지준율 인하는 지금 시작한 모습이고 어쨌든 또다시 대외 악재와 더불어서 악재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2,964포인트,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증시의 3,000포인트는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이다.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세 번 연속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난리가 나고 남북관계 문제로 또 한 번 난리가 나서 조금 이제 해결 국면인데 근데 중국 상해 증시 보세요.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중국과 미국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미국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절대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얘기가 돌아갈 것이 분명한 거죠.
근데 위안화 평가절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조금 그런 그 바탕이 깔려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바탕인가요? 그러니까 위안화 자체를 세계화, 그러니까 달러처럼 세계화폐로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좀 보였던 그런 이슈가 좀 있었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조금은 경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봤을 때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언제로 미뤄질까? 지금 당장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원래 처음에는 9월이나 12월경에서 9월 대선으로 조금 움직여졌지만 글로벌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에서의 자국 내 이제 같은 편에 서 있는 그런 나라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2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 조금 경기 흐름 자체가 좋아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중국의 지표들의 흐름 자체도 조금 돌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한쪽은 내년 3월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선 9월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지금 당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세계 글로벌 경제 지표 중에서 핵인 중국의 지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 흐름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해종합증시를 보자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보세요. 거래량 자체가 조금 터져주면서 많이 좀 받아주는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생겼어요. 다우존스도 볼게요. 그렇죠? 네. 이런 거래량 자체 큰 누군가 물량을 흡수해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직 바닥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상해종합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 너무 말도 안 되게 급하게 올랐어요. 이 지수를 보세요. 이게 불과 1년 전인 2014년 8월 달에 2000포인트 때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을 6월 달에 넘어가면서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2900, 그러니까 3000포인트까지 왔죠. 아직 30% 정도 오른 폭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중국의 경기지표 상황들과 GDP 성장률 따져보자면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보인단 말이죠. 그를 막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이게 지수가 어떻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기준율 인하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을 때 중국 증시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장기간으로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단기적인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중국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을 좀 봐주면서 성장 쪽 분위기가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뉴욕에 그러니까 미국의 움직임 자체가 다우존스나 나스닥의 상승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맞춰서 어느 정도 다시 평가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혀 저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지금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에 회복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천천히 시장을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접어두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중국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중국이 뭔가 대책을 세우겠죠. 시진핑 주석께서도 생각이 있겠죠.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래저래 두 번의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쪽에서 뭐 계획하에 음모적인 뭐 폭발 사고였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잖아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적인 카드를 꺼내놓는 거죠. 이 카드가 좀 잘 먹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줘야 되는 지표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 아마
그로 인한 카드를 계속 꺼내낼 것이다. 꺼내놓을 것이다. 그 카드가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기 시작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때 아마 글로벌 지수들도 제대로 된 상승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율인데 지금 현재 환율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원달러가 1195원 상황에 마감이 됐고요. 엔달러가 118엔 정도, 118.82 이 정도 현재 상황을 조금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환율이 굉장히 지금 대형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환율 수혜주로서 잘 아시는 것은 수출 기업들을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자, 수출주. 자, 수출주. 최근에 주가가 안 빠진 대표적인 업종 종목이 있죠?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런데 자동차가 지금 이게 환율에 대한 이익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 모멘텀이 나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사실 걱정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자동차 이쪽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은 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 자체가 한 달, 두 달 정도는 오르지만은 정확한 고점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조금 제가 조금 드려볼게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중국 내에서의 뭐 현대자동차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인데 재밌는 것은 그 판매량을 중요하게 보지 판매를 해서 얼마만큼 이득이 남았냐 이걸 가지고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직원들을 평가하진 않는다 그래요. 좀 재밌는데 근데 지금 현재 현대가 버티고 있는 거는 뭐냐면 택시 중국 내에서의 택시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량으로 조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 사실 자동차 판매량이 중국 내에서 확 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포인트가 심각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본다면은 쉽지 않은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이 뭐 사실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업체가 폭스바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현대나 기아차는 뭐 약간 조금 중위권 정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환율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이슈가 될 수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상승폭을 조만간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를 좀 볼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준 이후에 이때 옛날부터요. 2008년부터 해서 22만원, 뭐 25만원 이렇게 계속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왔습니다. 20만원 깨지면 싸다라는 것이 이때 이제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왜 20만원 아래면 싼 거지? PBR이 되게 싸지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PER이나 PBR을 보건대 하나의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떤 함정이 있냐면 아무리 저평가라고 해도요. 저평가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실적 포인트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저평가됐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특히 대형주, 현대차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평가 된 거 다 아시죠? 포스코가 PBR 1배가 안 돼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왜 빠져요? 그렇게 싼데. 왜 워렌 버핏은 다 털고 나갔어요? 저평가는 분명하지만 자산가치 대비해서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싼 건 맞지만 성장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종목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성이 저평가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아무리 싸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이런 등등의 현대 뭐 제철, 뭐 포스코 등등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출의 확대나 영업이 확대나 판매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 근데 딱 봐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좀 나와요. 자, 현대차 차트를 볼게요. 많이 내려왔어요. 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횡보를 한참 했죠, 이때. 누구나 이때다 생각했던 겁니다. 작년 뭐 10월부터 해서 한 올해 5월까지 해서 와, 싸다 이거는.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싼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싸다 생각하시나요? 지금 올라가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회사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장성이 아닙니다. 환율에 대한 일시적인 착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구름이 걷히듯이 싹 걷히게 되면서 환율이 다시 쫙 1150원대에 와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형 증권사들은요, 국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쉽게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받은 돈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의 주머니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지가 않고요. 어디로 갑니까? 네.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 분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서 그 월급이 다 어디로 가요? 인건비가 싼 국가 쪽으로 들어갈 수, 비하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현대기아차는 가고 싶어. 왜? 연봉을 많이 준다죠. 근데 들어가기는 사실 엄청 힘들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연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저것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못 들어가서 다른 데 가려 하면 또 안 가요. 왜? 돈을 별로 안 주니까 안 간다는 거죠. 하청업체들은 국내 청년들을 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네. 조금 싼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머니가 다른 주머니로 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조업 쪽으로의 과감한 투자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이 종목들은 왜, 이 업종은 왜 봐야 된다? 정부가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는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시장 성장성의 기술력 자체는 제조업이랑 다르게 중국에서 절대 따라오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힘이 듭니다. 시설에 대한 설비를 할 때 제조업에 시설 설비하는 게 돈이 많이 들까요?
의학,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하는 게 돈이 많이 들까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연구소 몇 개, 연구소 지금 이 스튜디오만한 연구소 하나에서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물질을 수백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과감하게 수천억을 투자해서 기업들에게 매년 20억, 30억 원씩 막 뿌립니다. 그거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씁니다.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씁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개발을 합니다. 그 개발이 되고 임상이 통과하고 판매가 일어났을 때 가치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을 땐 제조업이랑은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틀리고 그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했던 어느 한 곳에서 무언가가 대박을 터져버리면 회수할 수도 있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국가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산업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고요. 적은 비용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대나 이제 기아나에 대해 삼성전자 쪽 월급은 많이 주지만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어떤 시장에서 혁명이 나올 것이냐가 사실 기업들이 죽고 살고에 달린 부분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에 대한 이게 이제 뉴욕 박물관 증권박물관에 가면요 이런 큰 그림이 있대요. 큰 그림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요렇게 큰 그림들이 발생한 요렇게 올라갈 때마다 발생하는 것들이 있대 크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대요. 뭐 자동차 증기기관이죠. 그 다음에 뭐 전구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구. 에디슨이 발명한 이런 전기, 전구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우주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새로운 혁명,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낸 것은 스티븐 잡스예요. 스마트폰이죠. 스티븐 잡스가 머리를 안 써주셨으면 저희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고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님인가요? 회장님께서 만든 컴퓨터 이런 부분들 그 당시 시장을 이렇게 이끄는 커다란 것들이 있는데 당장의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고민은 이제 다음은 이쪽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쪽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은 관계로 IT 분야나 뭐 자동차나 뭔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자동차가 그냥 이건 자동차잖아요. 증기에서 전기로 바뀌었을 뿐인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진 않죠. 뭐 비행기가 처음에 만들어졌듯이 이런 큰 혁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 약간 부족한 감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5년의 증시를 이끌었던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네, IT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주자로는 뭐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쪽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어떤 혁명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좀 그리신다면 이제 한물간 쪽 이거는 그냥 뭐 예전에도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뭐 50만, 60만 원대 많이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일반적인 가전제품처럼 될 것이고 또 다른 혁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 지금이 또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한 거를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그때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화장품은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지만 자동차 다 따라오, 이것저것 다 따라오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3년이면은 끝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화장품을 만드는 데는 3년이면 다 따라온다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10년은 봅니다, 지금. 근데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 부분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자동차가 환율 이슈로 올라가지만, 이게 꺼져버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건질, 이렇게 어떻게 허우적되고 나올 데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다시 돌아갔어, 원점으로. 1,100원이 돼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라 그러죠? 예. 개미지옥이란 아시죠? 뭔지? 모래사장에. 그게 될까봐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연결하죠. 하반기 전략 투자 업종. 제약바이오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근데 업종 사이클에 맞춰본다면은 지금부터 봐야 될 것들.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독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뭐 코스온 이런 거 있죠? 한국주차관 이런 거 있죠? 제대로 올랐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한국 화장품이죠? 자, 한국 화장품이 오늘 16% 올랐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17%가 올랐고요. 코리아나가 26%가 급등을 했고요. 한국 주철관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 이거 무슨 종목들이죠? 좀 화장품주들이 상승을 하기 보통 시초에 요 근래 들어서 먼저 한 번씩 튀는 종목들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 올라갈까요? 다음 달에 우리는 여러분들도 잘 쉬시겠지만 중국이란다. 추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네, 합천으로 갑니다. 추석이 다가오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장난이 아닙니다. 뭐 추석을 보내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라더라 며칠 기차를 타고 오거나 일주일 동안 이동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만나 뵙고 돌아간다고 하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행을 오죠. 근데 우리나라가 메르스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자, 힘들었습니다. 메르스에서 벗어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관광객들은 지금 어디로는 안 가요? 카지노에 안 갑니다. 카지노에 들어가면은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들은 뭔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못 들어갑니다. 돈을 써야 돼요. 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명동에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면세점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제주도도 그럴 테고 서울도 그럴 테고.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주들, 코스메틱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관련주들이 한번 튀어 올라갔는데 아직 좀 대형 화장품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어요. 아직 안 오르고 있어요. 특히나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은 오늘 1.4%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한국콜마는 2.9%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볼까요? 0.7%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얘들 왜 그렇게 움직임이 없지? 특히나 올라가야 될 거 아닌가? 그렇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 화장품주들은요, 지금 상황에선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가격이 세상에 어딨어요? 아모레쥐도 볼까요? 여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모레쥐도 오늘 빠졌어요. 매출 확대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왜 안 오르는 건가? 지금 작은 것들이 먼저 오른 겁니다. 이제 전이가 될 겁니다. 큰 쪽으로 잘 지켜보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약간은 어지러워요. 어지러질 할 정도로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시장이 복잡하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M방송사에서 하는 무 어떤 프로그램, 거기서 음원이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저도 듣습니다. 어떤 종목들 봐야 돼요? 로엔, 이런 거. 음원 관련주들, 대표적인 로엔. KT 뮤직, 그쵸? KT 뮤직 오늘 1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이즈 인터넷, 이런 것들도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가장 튼실한 종목으로 하면은 로엔을 들 수가 있겠죠. 멜론입니다, 멜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소리바다 이런 것도 다 있지만 한번 음원 관련주들을 조금 관심있게 봐보자. 뭐 엔터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뭐 오늘 많이 올랐죠. SN 같은 경우도 6.7%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8%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제 유재석 씨가 들어가 있는 FNC엔터는 오늘 14%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놀자족끼리인데 음원 관련 끼죠. 왜요? 시장이 어질어질하니까. 그리고 가벼운 종목 위주로서의 자금 현상. 그리고 또 하나 방송국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음원 깡패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매출락대 포인트.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단기적인 효과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요런 업종들, 종목들 한번 보라고 제가 몇 개를 던져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빠질 만큼 쭉 빠졌어요. 더 빠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쭉 빠졌어요. 완전 밀렸죠. 그 기관들은 오늘 얼마의 매수세를 보여줬습니까? 잠깐 체크해보죠. 자,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2,100억을 매수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입니다.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9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요. 외인들은 봅시다. 9거래에다가 1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이 계속 담고 있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살짝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꽤나 오늘 그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4거래일 연속 매수세. 기관들이 분명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은 조금은 확인을 한 게 아닐까라는 고민인데 외인이 솔직히 너무 많이 팔아요. 외인들은 시장이 확실하게 답을 주지 않는 이상은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은 대외 악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또 로스컷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라서 많은 매도가 나오고 투매성 물량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외 악재에 대한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다면 이제는 조금 다시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이 굉장히 사실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사실. 네. 굳이 사고 싶지는 않아요. 사고 싶지가 않다고요. 근데 기관들이 좀 사는 거, 오늘 사실 뭐 대체적으로 많이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환율에 대한 이슈로서 뭐 운수장비 쪽 매수가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이나 전기전자 쪽. 그러니까 환율 이슈에 맞춰서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저는 이게 바뀔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디로요? 그냥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똑같은 얘기 드릴게요. 말씀드렸죠? 가장 빨리 많이 떨어졌던, 그리고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제약바이오 버블이라고 하나요? 아직 아니죠. 지금 이거잖아요. 제약바이오 이쪽 관련 종목들이. 이것도 있고, 이렇게 횡보하다 떨어지는 것도 이래요. 어쨌든, 이런 그림인데, 올려봤잖아요. 올려봤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시장에서 잘 먹힌단 말이죠. 굉장히 잘 먹혔어요. 보세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거 보죠. 굉장히 잘 먹히고, 모든 개인들의 시선을 다 받게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사양 쪽이고, 이쪽은 시장의 주가 된다는 거를 기관들이
많이 홍보를 했고 그에 따라서 밀어붙였던 거죠. 잘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잘 먹고 나왔습니다. 먹었어요, 한번. 이 집 되게 맛있어요. 보통 이 집 맛있으면 여러분 처음에 한번 가서 맛있었어요. 맛집에 가는데, 괜찮아요. 한 번 더 가죠? 혼자 가요? 아니, 혼자 안 가요. 보통 두 번째 맛집 갈 때는 누구 데리고 갑니다. 맞죠? 데려간다고요. 좀 더 많은 자금을 끌고서 저는 분명히 제약바이오증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 고점들을 다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먹어본 놈이 잘 먹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오늘은 좀 올라서 그렇지만 마이너스 40에서요 50%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속출을 했어요. 코스닥에서. 오늘은 바닥에서 10% 정도 올라서 이게 확 10%가 주는 건 아니죠. 왜요? 50% 된 종목이 원상복귀 되려면 2배가 올라야 되니까 40% 빠진 종목이 원상복귀 되려면 80%가 올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눈에 티는 안 나지만 시장에서는 좀 많은 좀 상승을 좀 했어요. 근데 다 이렇단 말이죠. 너무 싸요. 너무 싸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기관 입장이나. 너무 싸잖아요. 살 게 지금 널려있죠. 돈 있는 개인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주식 사면 참 좋겠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하실, 본인도 하셨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거기가 어느 순간 바닥이 되고서 많이 튀어 올라가거든요. 쫙 올라가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항상.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쪽은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보는 것은 사물인터넷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지켜보거든요. 사물인터넷도 혁명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 바탕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혁명이라 보기에는 약간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물인터넷과 다음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 이쪽은 정말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시장까지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꽉꽉 가지고 있는 업종이었죠. 자, 사물인터넷 이제 시작했습니다. 요즘 TV에서 선전을 합니다. TV에서 선전을 해요. 한 달에 몇만 원 내면 몇만 원 딱 내잖아요. 그러면 창문이 열렸나? 가스불 알아서 잠가주고요.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보일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창문까지 가스불, 집에 전등까지 모든 거를 다 아예 한 달에 딱 얼마만 내면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이 이게 LG 쪽에서 나왔죠?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아직 사람들이 사물인터넷 하는 거 좋긴 한데 굳이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불을 끄고 뭐 해야 되나? 솔직히 불 한 번 안 끄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하시는 분들 1년에 몇 번 돼요? 어디 갈 때? 그 금액이나 그 금액보다는 켜고서 놔주는 게 더 싸겠죠. 네. 약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혁명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시너지가 나오는데 사실 가정은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사물인터넷 쪽으로 살펴보자면 굉장히 기업의 경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선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큰 매장 있죠. 거기에 라벨이 있죠. 유럽은 이미 시작했는데요. 라벨이 전자라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슈퍼마켓이나 큰 대형 매장 가면은 다 종이로 꽂혀 있잖아요. 종이 옆에 꽂혀 있고 거기 옆에 화면에
홍보가 나오죠. 광고가 나오죠. 근데 그게 다 전자라벨로 바뀌면서 전자라벨에 중앙관리 시스템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그 부분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 남았고 가격은 얼마고 그때그때 맞춰서 가격을 바꿔주기도 하고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포인트.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조금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것도 사물 인터넷이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근데 아직 가정에 대한 부분은 퀘스천마크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 확대가 포인트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쪽을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기 쪽이나 LG 쪽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관련 대형으로는 삼성전기고요. 하나 아는 것은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약으로는 뭐든 좋습니다. 사실 뭐든 좋아요. 오늘 제가 셀트리온을 어제 주식 챔피언에서 다시 갖고 나왔죠. 자, 셀트리온은 14% 올랐습니다. 14%가 올랐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악재 상황이 만연했어요. 요즘 뭐 대부분 다 시장에 악재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밀려내려온 부분인데 어제 추천을 드리고 오늘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매수 사인 드렸는데 오늘 0.49% 마이너스 갔다가 바로 올라서 14% 마감했는데요. 요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잘 나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건 너무 싸잖아. 그리고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실적을 2분기 시절 까봤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메르스 영향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기업도 있고 큰 기업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래도 버틸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반기 때는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또 들어오고 좀 어떻게 해도 자금도 들어올 때가 이쪽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마구마구 매수세가 기관 외인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를 가진 종목들 잘 보십시오. 제약 쪽엔 셀트리온 굉장히 좋고요. 대형주에서는 뭐 한미 쪽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코롱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다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지켜보시고 셀트리온은 잘 가져가십시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인바디나 이런 것들도 헬스케어 분야의 대장주로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잘 마무리를 했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에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으로서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조금 있다가 저녁 9시 방송에서도 많은 얘기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